요란한 잔치상에 먹을 거 없다더니 그 말이 맞았다.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재벌집 막내 아들 결말이 파리의 은인의 이엔 역대급 황당 결말을 냈다. 지난 25일 방송된 JTBC 금토일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최종회에서는 송중기가 진도준이 아닌 윤현우로 돌아왔다. 첫 화에서 납치돼 총을 맞은 윤현우는 일주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때 진도준의 17년생을 꿈으로 체험한 것이었다. 이날 진도준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윤현우가 깨어났고, 서민영, 오세훈과 손잡고 진도준 사망사고의 진실을 파헤쳤다. 윤현우는 청문회에서 진영기가 사건의 배우이며, 자신도 진도준 사망사건의 공범이었다고 직접 밝혔다. 송중기가 윤현우로 회귀해 순양가를 향한 복수에 성공하는 엔딩으로 마무리됐다. 윤현우가 이젠 안다. 빙의도 시간 여행도 아니다. 그건 참회였다. 진도준에 대한 참회, 그리고 나 윤현우에 대한 참회라고 읊조리며 막을 내렸다. 주삼일 방송이라는 파격적인 편성으로 화제를 모았던 재벌집 막내 아들은 진양철 역의 이성민을 필두로 배우들의 호연에 힘입어 방송 3회 만에 두 자릿수 시청률을 돌파했고 11회에 20%를 돌파하는 등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화제성과는 별개로 떨어지는 개연성, 단순한 캐릭터성 등 문제를 노출해 시청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다 최종화에서 그 불만은 정점을 찍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작가가 시청자의 니즈를 한참 잘못 잡았다. 회귀물이 아니라 윤현우의 참회물이었다. 시청자들은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며 윤현우 한 인간의 참회물이 아닌 전생의 기억을 무기로 순양가에게 짜릿한 복수를 하는 진도준을 보고 싶어 했다. 그렇기에 인생 2회차로 전생의 기억을 가진 송중기가 진양철에게 돈당 땅을 양도받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주식을 사들이며 영화 타이타닉 흥행을 예측하는 내용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기 충분했다. 그런데 이처럼 사이다 그 자체였던 모든 스토리가 총을 맞고 의식불명 상태였던 송중기의 꿈이었다니 그저 진도준의 일주일 삶의 체험기로 끝나버리니 허무하다. 산경 작가의 원작 웹소설에서는 복수, 승리 그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진도준의 화끈한 승리를 보여줬고 그 과정에서 진도준의 흑화된 모습도 과감없이 보여줬다. 마침내 순양의 회장이 된 진도준이 윤현우의 생에서 사망한 몰도로 여행을 떠난다. 이곳에서 진도준은 윤현우의 장례를 치러주며 진도준으로 삶을 다짐한다. 원작 결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에 자존심 상했던 것일까? 작가는 원작과는 다른 결과로 방향을 틀었고, 벌어질 일은 어차피 벌어진다라는 대사를 복선처럼 던졌다. 결국 진도준은 허무하게 죽었고, 20년 후로 정파하였다. 여기까지 그래 그럴 수 있으나, 이때부터 그동안 15회까지 지켜본 시청자를 납득시키지 못했다. 현우의 시점으로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고 떡밥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수없이 회자가 될 것이다. 편성이나 스토리 그리고 엔딩으로. 언제나 엔딩으로 아쉬움을 전하는 작품이 나올 때마다 회자되는 파리의 연인처럼 말이다. 애기야 가자, 내 안에 너 있다 등의 대사는 지금도 루포 명대사로 남아있다. 그러나 마지막 회인 20회에서 모든 것이 작가 강태영의 시나리오로 드러나며 시청자들을 패닉에 빠뜨렸다. 파리의 연인을 쓴 김은숙 작가는 13년이 지난 2017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직도 반성하고 있다. 그때는 그 엔딩이 보너스 트랙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시청자가 못 받아들였으면 그건 나쁜 대본이란 걸 깨달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인공은 무조건 착해하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참회하고 권선징악이어야 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의식불명이었던 윤현우에게도 짧은 일주일의 꿈이었던 진도준에게도 그리 친절한 결말은 아닌 듯하다. 오늘의 이슈를 살펴본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